못 받고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거나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근데 금전 하반기에는 조금은 정비를 좀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정비를 해서 조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과하게 해서 나한테 탈이 되는 경우, 배탈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가 많은 걸 너무 그동안에 힘들어서 빨리 갚으려고 하고 그동안에 힘들어서 빨리 해결을 주려고 하는 욕심은 맞아요. 근데 천천히 갈수록 더 높아지는 부분은 금전에 대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개미님. 2023년에 뱀띠분들 그동안 되게 힘들었지만 2023년에 모든 거 조금은 좋게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뱀띠분들 많이 전화도 오셨었어요. 근데 무리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3년은. 근데 일은 그동안에 힘들었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갈등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제가 한번 오방으로 점사를 한번 봐볼게요. 개미는 참 좋으셔야 되는데 갚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마음 엄청 부자인 것 같아.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내가 뱀띠분들이 너무 앞으로만 가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이 사람도 복인데 너무 이렇게 끊어내거나 척을 주거나 이런 것만 하지 않는다라면 주위에서 도와주는 이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것도 금전에 통하는 것 같아요. 금전 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사람을 척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에 대한 거나 금전에 대한 거 약속을 잘 지켜라. 근데 또 내가 나간 거를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투자했던 부분에서 조금은 좀 좋게 투자했던 게 막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금전이나 좀 이렇게 막혀서 아니면 사기를 당했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빌려줬는데 못 받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못 받고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거나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근데 금전 하반기에는 조금은 정비를 좀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정비를 해서 조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화술도 참 좋고 언변도 좋으세요, 뱀띠 분들이. 근데 언변 같은 거는 잘하는 분들은 뭐를 해야 돼? 그 남들 앞에서 설명 같은 거 잘하고 막 이런 직업 같은 거 있잖아요, 세미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생을 가지고 있는 직업도 많으세요. 사업을 하고 금전에 대한 거 오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좀 들어오는 거는 돼요. 조금은 되지만 너무 좀 믿었던 사람 또 투자했던 게 조금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 그거는 조금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뭐가 좀 대체적으로 좋을까? 운은 좋다고 했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대신 신경성, 좀 신경성? 자꾸만 지금 머리가 좀 아프다.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뭐 힘들어졌으니까. 근데 금전에 대한 게 막힌 건 아니야. 자기가 너무 깨를 부렸거나 너무 많은 거를 투자를 했거나 해요. 근데 2023년에는 조금 풀린다고는 말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너무 과하게 해서 나한테 탈이 되는 경우, 배탈이 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가 많은 걸 너무 그동안에 힘들어서 빨리 갚으려고 하고 그동안에 힘들어서 빨리 해결을 주려고 하는 욕심은 맞아요. 근데 천천히 갈수록 더 높아지는 부분은 금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해서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렇게 좋게 들어오니까 힘내시고 만약에 궁금해서 어떤 게 좀 막혀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전화 상담으로 예약을 하세요. 그러면 일로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내가 신경성, 스트레스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거죠. 2023년에는 천천히 가도 하반기에는 그만큼 내가 도와줬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나 내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많이 뛰고 내 걸 하다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금전적인 거 그게 사방으로 좀 널려져 있기는 해요. 근데 사람하고 척은 두지 마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2023년에 사람들마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뱀띠분들 저도 한 3-4년은 좋게 얘기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너무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조금 이제 뭐 코로나도 뭐 우리가 생활이나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도 벗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도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뱀띠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풀리려고 하면, 갑자기 좋으려고 하면 뭐가 희한하게 확확 풀려요. 그래서 처분 두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금전에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거든 적극적으로 간다라면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금전도 시간이 약이고 내가 움직인 대로 잘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일러 드릴게요. 2023년 힘내시고요. 뱀띠분들 그래도 올 하반기 또 내년에 되게 좋은 소식도 많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